안녕하세요. MPB 애드립 아카데미입니다. 인천의 아카데미를 개원하여 애드립 이론을 지도한 지언 1년이 넘었네요. 그동안의 변화라면 주위에서 자격증 발급을 해보라는 권유가 있었고, 교육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관련 자격증을 발급받고 싶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본 아카데미 교육의 성격상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애드립잼 연주지도사 자격증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금년 2018년 상반기 내로 완료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교육생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애드립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자격증 상관없이 언젠가는 시작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자격증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더 좋겠죠. 악기를 어느 정도 다루시는 경우, 주일에 교육 시 개인차를 감안할 때 대략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시면 애드립잼 연주지도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악기를 전혀 다루지 못하시는 초보자 분들을 위한 초급 교육 과정도 준비되었습니다. 멜로디 연주가 가능한 악기라면 어떤 악기이든 상관없습니다. 초보자이든 중고급자이든 누구든 시작해 보세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기만 하면 아무리 가까운 목적지라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첫 걸음을 떼었다면 당신은 목적지의 절반은 도달한 것입니다.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개인적 활용은 물론 1급 취득자에 한해 저희 협회의 교수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 지부장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소속 지부장의 경우 자격증 취득 없이 수료만으로 가능합니다. 독립 지부장은 자격증 취득과 상관없이 국내와 해외 모두 설립 가능합니다. 교회나 기업체, 음악교육기관, 음악단체 등의 부설기관으로 독립 지부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애드립잼 연주교육협회 웹사이트인 애드립잼.com을 방문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이번에는 2키의 세 번째 포지션, 즉 마장조 제3스케일을 배워보겠습니다. 6번 개방현 2가 마장조의 위치에서는 도입니다. 이에 제3스케일은 6번 줄 4프렛 G샵을 미로 보며 이를 미폼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6번 줄 4프렛 G샵 미를 시작음으로 하여 이에 제3스케일 지판 운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6번 줄 4프렛 G샵을 미라고 읽습니다. 입으로 이름을 말하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